국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대선을 앞두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선열들을 찾아뵙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선열의 뜻을 이어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지는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지금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안내 말씀 승문 아래에 와 계십니다. 국비 앞에 잠시 기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에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도 예정대로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곳 현장에서 이낙연 위원장님 방문하신 거를 미처 보지 못했는데, 여기 주변에 계신 분 말씀으로는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도 방문하셨다는 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대선을 앞두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선열들을 찾아뵙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선열의 뜻을 이어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지는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렸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경선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양심상 그 독재자와 한강 철교 다리를 끊고 도주한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참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저의 사회적인 역할도 책임감도 많이 바뀌고 커졌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공은 길이고 과는 질책하되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억하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특정 개인의 선호보다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로 갈지 미래로 갈지, 정쟁이 계속될지 성장이 회복될지, 분열과 증오로 싸울지 평화와 통합의 세상에 달, 정치보복이 난무하는 과거로 돌아갈지, 아니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갈지가 결정됩니다. 깊은 책임감, 정말로 큰 무게를 느낍니다. 제 영혼의 밑바닥까지 다 동원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